예, 안녕하십니까. 최재입니다. 예, 오늘은 회전근개 수스루 재활치료 운동 방법에 대해서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개 이제 요 논문을 근거로 해서 예, 살펴볼 것인데, 논문의 요지는 이제 회전근개 수스루 재활치료가 대부분 이제 특별한 그 학문적 근거 없이 그 약간의 근거와 그다음에 그 치료사의 주관적인 그 경험에 의해서 재활 치료가 시행되고 있어서 자기네들이 최소한 이제 그 근거 위주로 저 치료 방법을 제시한다고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여기에서 이제 그 제시되는 치료 방법은 또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행하고 있는 방법과 뭐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페이스, 네 단계의 프로토콜을 제시하고 있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맥시멈 프로텍션 페이스, 처음에는 1단계에서는 이제 최대한 보호하는 게 이제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 진행이 될수록 미니멈 프로텍션 페이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회전근개 봉합 된 회전근개에 최소한의 그 EMG 액티비티가 유발되는 방법, 그러니까 최대한 그 회전근개에 스트레스가 가지 않는 방법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최대한 후에는 최대한 스트레스를 줘서 이제 강화 훈련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재활 치료의 목적은 통증을 경감시키고, 그다음에 수동적 그리고 능동적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시키고, 그다음에 회전근개와 그다음에 그 견갑골 안정화시키는 견갑골 주변 근육의 그 근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경구의 경우에 따라서는 얼리 모빌리제이션 조기에 재활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파열된 크기가 작은 경우, 또는 이제 그 노동 보상과 관계된 회전근개 파열인 경우, 그다음에 카시픽 텐디나이티스, 석회화성 권추염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유착성 관절 일락염이 이제 그 동반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그 관절 와슨 파열이 동반된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관절 강직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기에 이제 그 재활 치료를 시행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활 치료 과정에서 엔드레인지까지 가서 과도하게 이제 그 부위에 그 스트레칭이 가는 것을 피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봉합된 회전근개가 이제 잘 회복되는 것에 그 장애가 되는 것을 막고, 또 불필요하게 이제 너무 과도하게 이제 자극을 줘서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서 이제 관절 통증이 심해지거나, 또는 이제 관절 강직이 아주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이제 과도하게 스트레칭 을 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페이스 프로그레션,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단계를 넘어갈 때는 우선적으로 수동적, 능동적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해야 되고, 이렇게 그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 타임라인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빨리 관절 가동 범위가 회복된다고 해서 빨리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시간 기준을 이제 맞춰서 이제 시행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너무 결국 이제 그 회전근개를 봉합하게 되면 그 봉합된 부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지켜서 이제 진행을 시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재활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봉합한 회전근개가 잘 회복이 되고 힐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관절 강직이나 또는 관절 위축이 없이 이제 잘 회복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프로텍티브 프로토콜이라서 이제 그 재활치료를 늦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천천히 진행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회전근개 파열이 5cm 이상 광범위하게 파열된 경우, 그다음에 그두개 이상의 텐던을 이제 그 임볼브가 된 경우, 그러니까 대개 이제 극상근 임볼브가 되고 가장 먼저 임볼브가 되고, 거기에 뭐 극하근 또는 거기에 견갑하근건에 해서 두개 이상의 텐던을 이제 봉합한 경우, 그다음에 푸어 티슈 퀄리티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 나이 들어서 생기는 그 회전근개 파열은 이제 달아서 이렇게 파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변 조직이 이제 약화되어 있죠. 그래서 주변 남아있는 회전근개가 얼마나 잘 건강하게 유지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주변 조직이 너무 약화되어 있으면 천천히 진행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전근개 파열이 되게 되면 이렇게 내측으로 당겨지게 되거든요. 당겨지게 돼서 만약에 관절면까지 당겨지면 이건 이 레버시블을 태우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는 수술을 할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되는데 이것이 많이 당겨져서 많이 당겨서 이곳에다 이제 고정을 시키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그 천천히 그 재활치료를 시행해야 되는 것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활치료할 때는 클로즈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그 수술한 의사, 그다음에 재활치료하는 물리치료사나 재활치료를 담당 의사하고 클로즈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의사견을 잘 해서 이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개는 이제 그 수술한 의사의 의견을 잘 존중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서지컬 파인딩, 수술한 여건을 잘 리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파열이 큰 파열이었느냐, 어떤 힘줄이 봉합이 되었느냐, 그다음에 봉합된 힘줄의 티슈 퀄리티, 그 힘줄의 상태는 어땠는지,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이제 봉합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에 따른 동반된 조작을 했는지, 그러니까 회전근개 봉합만 했는지, 아니면 견봉성형 수술을 같이 했는지, 아니면 이두 바꾼 절단술, 이두박근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약화되어 있으면 그걸 자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 동반되어 있는지, 관절 와슨 파열이 있어서 같이 동반되는지 그런 것을 잘 리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그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마드릿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는 그런 재활치료 방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컨저베이티브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이제 최대한 이제 수동적인 관절 운동을 좀 늦추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네 단계로 페이스 1, 2, 3, 4, 네 단계로 이렇게 진행을 시키게 되는데, 네, 1단계에서는 이제 그 상황 골도를 오실레이션, 약간 진동을 주는 것, 그다음에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동 운동을 시켜주게 되고, 그렇지만 그 단계에서도 그 스캐플라의 어떤 주변의 그 근육을 액티베이션 시키기 위해서 스캐플라의 리트랙션이나 아니면 다운워드 무브먼트를 이제 주는 거 정도가 이제 페이스 1이 되겠고, 페이스 2가 되게 되면, 페이스가 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액티브 ROM, 액티브 레인지 오브 모션을 한다는 거가 이제 그 페이스 2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페이스 3에서는 이제 이 단계부터 스트렝스닝, 로테이트 커프하고 스캐플라 머슬의 이제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가 시작된다. 되는 거. 그다음에 4단계에서는 이제 이때 스트렝스닝이 더 강화되고 펑셔널 액티비티 기능적 동작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 회전근개나 스캐플라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이제 페이스 4 4단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치료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컨저베이티브 프로토콜, 그러니까 이제 그 재활치료 수동적인 그 관절 운동 시작을 이제 늦게 하는 거죠. 대개 한 2주 내지 4주 정도까지 이렇게 늦게 시작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마드릿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이제 대개 이제 그 수술하고 나서 그 통증을 유지해 견딜 수가 있으면 뭐좀 일찍 그 재활치료를 수동적인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그 마드릿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홈 엑서사이즈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제 그 치료 부위와 상관없는 어깨와 상관없는 목 또는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의 그 적극적인 액티브한 운동은 이제 항상 이제 언제라도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적으로 뭐 특별한 뭐 이렇게 임페먼트 장애가 있는 부위가 있으면 그건 선택적으로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상황 골도를 오실레이션, 상황 골도에 이제 진동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패시브 레인지 오브 모션, 어깨에 패시브 레인지 오브 모션을
REM을 시켜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스캐폴라 액티베이션, 능동적으로 스캐폴라 것을 액티베이션 시켜주는 겁니다. 대개 이제 그 아주 빨리는 뭐 수술한 직후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대개 이제 그한 2주 내지 한 4주 정도부터 한 대개 2주 정도부터 이제 그 패시브 REM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부터 대개는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2주 정도에 시작을 하게 되고요. 예, 2단계에서 이 페이즈 안에서 중요한 게또 이제 그 봉합된 수술한 부위에 거기에 그 부위에 이제 과도하게 그 스트레스가 안 가도록 이렇게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단계일 때는 대개 이제 애비덕션 보조기를 차고 있죠, 환자들이. 그리고 이제 요때 중요한 것이 텐던을 너무 과도하게 관절을 운동시키게 되면 텐던 힐링이 저해가 되고 또 이제 너무 텐던 힐링이 좋게 하기 위해서 관절을 움직이지 않으면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어디전 관절 유착이 강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균형을 맞추는 정도로 운동을 시켜주게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텐던을 봉합하게 되면 그 봉합된 부위에서 이제 뭐 콜라겐이 형성되고 그로스 팩터들이 이제 그 처음 한 10일 정도에 맥시멈으로 형성돼서 한두 달까지 이게 쭉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 후에는 이제 이것이 이제 모디피케이션 돼서 이제 성숙화되는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성숙화되는 단계를 넘어갈 때 콜라겐 파이버 방향으로 어느 정도 약간 스트레스를 줘야 그것이 이제 더 강력한 그 텐던 파이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그래서 이제 수동적인 운동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에서 그 글레놀말 조인트의 그 스티프니스 강직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동적인 운동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요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처음에는 인플라메이터리 페이스, 그래뉴레이션 페이스에서 이렇게 뭐 콜라겐이나 뭐 그런 그래뉴레이션 티슈가 맥시멈으로 생겼다가 이게 플랫하게 되고 요것이 이제 한두 달, 세달 걸쳐서 리모델링이 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이제 패시브하게 어느 정도 콜라겐 파이버 방향으로 티슈에 스트레스가 가해져야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그 콜라겐 파이버가 정렬된 그런 단단한 힘줄로 형성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텐던 콜라겐 파이버 방향이 이레귤라해서 강력한 텐던이 형성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 1에서 이제 목표는 포워드 플렉션 앞으로 올리는 거 120도까지 회복되는 거, 그다음에 인터널 로테이션 한 75도까지, 그다음에 애비덕션 90도까지 회복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어 있고 요 목표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타임라인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게 되면 이제 페이스 2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 1에서 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엘보 리스트 핸드 그다음에 사피카스파인의 액티브 엑서사이즈는 뭐 항상 할수 있는 거고요. 수술 직후부터 항상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 단계에서는 스캐폴라 머슬을 액티베이션 시키기 위해서 스캐폴라의 디프레션과 그 프로트랙션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스캐폴라 리트랙션은 안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리트랙션 하게 되면 수프라스피나투스에 스트레스를 줘서 그 텐던 힐링에 장애를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젠틀 오실레이션 위드 쇼담 트랙션 약간 이제 팔을 약간 당겨주면서 휴메랄 헤드를 이제 뭐 뒤쪽으로 되게 있게 움직임을 주는 것이 되겠고요. 이제 조금 이따 그림으로 드릴 텐데 그다음에 치료사에서 네 패시브 렌즈 오브 모션은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겠고 그다음에 펜듈럼 엑서사이즈라는 것은 이제 팔을 아래쪽으로 내린 상태에서 팔을 흔들면서 원을 그리면서 운동하는 건데 이때도 다이아메터가 20cm 이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너무 큰 원을 그리게 되면 수프라스피나투스, 인프라스피나투스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 염려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스케플라 클럭 엑서사이즈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손의 위치를 돌려가면서 이제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그 나중에 할수 있는 거지 2단계에서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역시 그 스케플라의 리트랙션 하게 되면 리트랙션 이런 것은 이제 스케플라를 모으거나 뒤쪽으로 이제
스키플락을 뒤쪽으로 밀어주는 건데,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이제 수프라스피널스 봉합된 부위에 과도하게 그 스트레스를 줄수 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 팔꿈치 운동은 기본을 하는 거고요. 그 스케플라 디프레션,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죠. 프로트렉션, 스케플라를 앞쪽으로 당겨주, 앞쪽으로 당겨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플라 주변에 이제 근육들을 이제 활성화시켜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치료사가 있어서 수동적으로 어깨에 이제 플렉션, 이스턴 로테이션, 인턴 로테이션 운동을 시켜주는 것을 하는데, 대개 이제 통증이 없는, 과도하게 유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죠. 너무 통증이 과도하게 유발된다고 하면 이제 그 봉합 부위에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줘서 거기에 이제 그 인텔리트를 손상시키거나 아니면 염증 반응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밤에 심한 통증을 일으키거나 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그 젠틀 오실레이션 진동은 이제 그 휴메랄 헤드를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 밀어주는 건데 약간 포워드 플렉션을 약간 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스터널 로테이션을 한 상태에서 뒤쪽으로 밀어주고 또 인터널 로테이션을 한 상태에서 뒤쪽으로 밀어주고 어덕션 한 상태에서 뒤쪽으로 밀어줘서 여러 가지 방향 자세에서 이제 그 휴메랄 헤드를 뒤쪽으로 오실레이션을 줘서 이제 유착을 이제 예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팔에 약간 뭐 젠틀한 트랙션을 주는 것이 더또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이스 안에서 요 기본적인 그 크라이테리어를 회복하고 대개 이제 그 텐던 상태에 따라서 한 4주나 6주가 되게 되면 액티브 숄더 플렉션, 숄더 모션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페이스 2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액티브 모션을 시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스키플라 모션은 어차피 계속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요런 기본적인 ROM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4주 정도 지난 다음에 또 티슈 퀄리티가 아주 안 좋은 경우에 한 6주, 5주 내지 6주 정도 이렇게 경과된다면 하는데, 이때는 이제 초음파 검사를 다시 해봐서 초음파로 해서 이제 그 티슈 퀄리티나 그런 걸 판단해가지고 이제 그 4주에부터 액티브한 운동을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5주에 시작할 것인지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액티브 어시스티브 ROM 운동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액티브 ROM을 이제 그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액티브 ROM을 할 때도 너무 이제 그 일찍 시작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패시브 ROM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패시브 ROM을 하거나 그럴 때 너무 이제 그 서브스티튜션 그 대치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팔을 올릴 때 어깨 관절에서 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트렁크를 옆을 기울여서 올리는 그런 운동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패시브 ROM 할때 이제 통증이 별 어느 정도 이제 그 해결이 돼야 그때 이제 액티브 ROM을 하는 거지, 패시브 ROM 할 때도 뭐 통증 심한 상태에서 액티브 ROM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개 4주 내지 6주 정도에서 이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환자의 나이, 코모비디티, 동반된 질환, 뭐 그다음에 그 티슈 퀄리티, 회전근개의 상태에 따라서 그런 걸 갖고 이제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티슈 그 회전근개가 회전 그 파열된 부위가 적고 주변 조직이 비교적 깨끗한 경우에는 4주 정도부터 액티브 숄더 모션을 시행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 6주 정도부터 이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요 단계에서는 처음 저 인프라메이션 리페어 페이스에서 이제 일단 이 시기가 되면 리모델링 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그 텐던 파이버의 그 파이버 방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때 꼭 능동적인 어깨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텐던 파이버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텐사일 스트레스가 가해져야 이제 아주 강력한 텐던으로서 회복이 되게 됩니다.
액티브 어시스티브 ROM 하는 방법은 이제 그 케인을 이용해서 인터널 로테이션 시켜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팔을 이용해서 이 다른 팔을 보조하면서 다른 팔로 보조하면서 글랜 휘말릴 때 플렉션을 시행할 수가 있겠고, 또는 이제 볼 같은 데다 팔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펌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좀 기울이면서 포워드 플렉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 같은 데다 놓고 뭐 이렇게 운동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우리나라 실정에서 맞지 않는 그런 것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따 이 단계에서는 이제 스케프라스라시 머슬의 그 화실의 액티베이션을 위해서, 이때는 이제 뭐 푸른 상태에서 디프레션, 리트랙션까지 모든 운동이 다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깨를 포워드 플렉션한 상태에서 프로트랙션 하는 거, 프로트랙션을 앞으로 내미는 거죠. 내밀어서 이건 이제 언웨이티드 벤치프레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주변 근육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테이트 커프를 액티베이션 하기 위해서 사이드라인에서 인터널 로테이션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이제 스케플라스 스테빌리제이션을 같이 하면서 합니다. 그다음 솔루트 엑서사이즈라는 것은 이제 격리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격리하는 동작이 이제 액티브하게 이제 로테이트 커프를 활성화시키는 거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잘 되면 프로그레스드 풀스캔이라는 것은 팔을 익스터널 로테이션 상태에서 위로 들어올리는 거죠. 인터널 로테이션 상태에서 들어올리고 엠티 스캔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엠티 스캔을 하게 되면 이제 글레노 휴메랄 조인트에서 임핀지먼트가 일어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킨 상태에서 포워드 플렉션을 시행하게 됩니다.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면서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팔을 뻗어서 손가락으로 뭐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뭐 자기 이름을 써보거나, 아니면 막그 알파벳에서 1, 2, 3, 4, 5, 6, 7, 8 등의 글자를 쓰는 것도 이제, 요것은 이제 그 뭐냐면 그뭐 이렇게 그 로테이트 커프 등의 뭐 스트레칭 엑서사이즈도 되지만, 프로프리오셉티브 엑서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 프로프리오셉센스를 그 파실리테이션 시키기 위해서 팔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자기 이름을 써보거나 뭐 동그라미 그리거나 뭐 그런 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제 풀 액티브 렌지 오브 모션을 회복되도록 이제 강화하는데, 이때 이제 스케플라 디스키네시스, 견갑골 이상 운동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는 방법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막대를 들고 이쪽으로 밀게 되면 익스터널 로테이션 되는 거고, 이쪽으로 밀게 되면 인터널 로테이션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보면 이쪽에 팔이 받쳐져 있으니까 오른쪽이 수술한 쪽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게 되면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활성화하는 거고, 어시티브 해서 안으로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인터널 로테이션은 이제 액티브 어시티브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괜찮은 쪽 팔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볼 같은 데다 이제 팔을 올려놓고 몸을 앞으로 이렇게 숙이게 되면 포워드 플렉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물론 갑자기 앞으로 이게 굴러내가 나가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이 방법이 간편하니까 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엎드린 상태에서 이제 스케프라서로 이제 아래로 당겨주고, 또는 이게 그 서로 모으는 그 스케프라 디프레션, 리트랙션을 이제 해서 이제 그 페리스케플라 머슬, 특히 이제 미드로 트라페지우스 머슬을 이제 스트렝스닝 시켜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팔을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좀 받쳐주면 좋게 뻗은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쭉 뻗어서 날개뼈를 몸에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캐폴라 프로트랙션 하는 건데 요것은 이제 그 세라투스 엔트리어 머슬 정거근 운동 정거근 머슬을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웨이티드 그 벤치프레스다 뭐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팔을 옆으로 놓은 상태에서 예, 팔을 사이드, 어깨 사이, 팔 사이드가 몸통 사이드 이렇게 뭘 받치고 나서 뉴트럴을 유지한 상태에서 뉴트럴을 유지한 상태에서 예, 익스터널, 인터널 로테이션을 해서 이제 액티베이션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때 아직까지는 그때 웨이트를 들고 하면 안 됩니다. 웨이트를 들고 하면 안 되고 아직 2단계에서는 저항을 준 운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웨이트를 들면 안 되고 이제 빈손으로 헤드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솔루트 엑서사이즈라는 건 이렇게 격리하는 자세를 취하는 거죠. 이제 격리하는 자세를 취하는 건데 요것도 이제 그 주변에 그 어깨 주변에 회전근육을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풀캔 스캔 한다, 풀캔 한다는 것은 팔을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킨 상태에서 어깨를 위로 올리는 동작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인터널 로테이션 시킨 상태에서 하게 되면 엠티캔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엠티캔을 하게 되면 그 숄더에서 임피지가 일어나서 봉합 부위에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팔을 바깥으로 돌린 상태에서 올리는 동작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똑바로 누운 상태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앉아서 하는 게더 좋죠. 앉아서 한 상태에서 예, 그 반대쪽 그 인볼브 되지 않은 손으로 이렇게 정을 약간의 정을 주는 겁니다. 약간의 정을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정을 주면서 이제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켜서 하는 건데 이때 이제 뭐 이렇게 맥시멈 정을 주게 되면 아직 정을 주는 운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이제 약간의 정을 줘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제 정을 줘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팔을 뻗어서 이제 그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자기 이름을 그리거나 1, 2, 3, 4, 5, 6, 7, 8을 써보거나 하면 이제 이것이 어깨 로테이트 커프를 이제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되고 프로프로셉티브 센스를 활성화시켜서 예, 그 위치 감각이죠. 위치 공간 감각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페이스 3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페이스 3단계에서 넘어가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로테이트 커프의 또는 스캐폴라 머슬의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지스티브 엑서사이즈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뭐8 12주라고 하는데 대개 한 3개월 지난 다음 후에 그래서 한 12주 정도에서 저 같은 경우 그때 시행을 하게 됩니다. 3개월 정도 지난 다음 후에부터 저항 운동에 의한 그 회전근개나 그 스캐폴라 머슬의 강화 훈련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처음 이제 로테이트 커프 강화 운동이 시작되는 그런 단계고 이때가 되려면 수동적, 능동적, 글래니휘말 조인트의 렌즈 오브 모션을 다 회복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대치 운동이 없어야 됩니다. 팔을 올릴 때, 뭐 어깨를 팔을 올릴 때, 그 어깨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 몸통을 뭐 뒤로 기울여서 올린다든가, 아니면 뭐 애비덕션 할때 옆으로 기울여서 올린다든가 그런 대치 운동이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팔을 올리는 동작할 때 견갑골 이상 운동증이 없어야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견갑골 이상 운동증이란 무엇이냐면 팔을 올릴 때 이렇게 견갑골이 돌출되어 있는 그런 것이 견갑골 이상 운동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타나지 되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2단계로 갈 때는 이제 뭐 파열된 회전근개의 크기, 그다음에 티슈 퀄리티, 그다음에 그 수술한 의사가 뭐 어떤 제한이 뭐 없는 경우를
그 경우에 이제 그 치료사가 이제 그 자기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그 시기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관절가동 범위가 다 회복이 되고 시기적으로 절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적어도 빨리면 10주 그렇지 않으면 12주 정도 시기적으로 이제 그시 타임라인을 꼭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미리 뭐 이게 잘한다고 해서 이제 뭐 6주나 뭐 이럴 때뭐 저항 운동을 하게 되면 아직 봉합 부위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재파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타임라인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그 텐던 투본 힐링이 그 스트렝스 엑서사이즈에게 이게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잘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텐던 투 본 힐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수프라스피넌트스를 풋프린트에다 이제 고정시키는데 그 고정시킨 부위에서 완전히 그 텐던 투본 힐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하는 그런 운동하는 그 항목을 보게 되면 로테이터 커프의 인터널 로테이터의 스트렝스 트레이닝을 하는데 대개 이제 이때는 아직도 이제 너무 팔을 과도하게 올린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개 숄더 레벨에 맞게 올린 상태에서 하게 되고 대개 이제 탄력 밴드 같은 걸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라투 센트리어 정거근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베어 허그 엑서사이즈를 하게 되는데 대개는 이제 처음에는 팔을 과도하게 들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한 애비덕션 60도, 인터널로테이션 45도 정도에서 한 60도 정도 벌린 상태에서 하다가 이게 더잘 되면 나중에 이제 페이스 4 단계가 되면 이제 90도 이상 올린 상태에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미드로 트라페시스하고 롬보이드 머슬을 강화시키는 거. 요건 이제 스캐폴라 스테빌리제이션 운동이 그 근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육을 그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탄력 밴드를 이용해서 이제 그 하게 되고 그다음에 바이셉스나 트랩스 브라키의 강화도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네발기 자세에서 리드믹 스테빌리티 엑서사이즈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프로프리 티브 센스를 파실리테이션 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일상생활 동작에 그별 지장이 없고, 그다음에 모든 3단계 운동을 통증 없이 이제 수행할 수가 있게 되면 4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 하는 운동을 보게 되면 이 탄력 밴드를 이용해서 익스터널 인터널 로테이션을 그 머슬을 이제 로테이터 커프를 강화시킬 수가 있는데 대개 이렇게 서서 할 때는 꼭 여기 몸통하고 팔하고 사이에 이렇게 베개나 뭐 그런 거를 넣어서 이것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익스터널 로테이션 할때 팔이 애비덕션 동작이 개지되지 않게 순수한 로테이터 커프만 파실리테이션 되게 운동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운동할 때 적어도 어깨 레벨 이상 팔을 든 상태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점이 되어 있습니다. 세라투스 정거근 강화 운동이죠. 베어허그 엑서사이즈라는 건데 이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내밀어서 이렇게 껴안는 동작이죠. 껴안는 동작, 허그 껴안는 동작인데, 요 동작의 말단에서 날개뼈가 붙게, 몸통이 붙게, 이제 그, 당겨주는 프로텍션은 이제 게재되어 있는 게, 이제 세라투 센터가 이제 강화되는 겁니다. 이런 로프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방향으로 당기게 되면 요건 이제 미드 로우 트라페지스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반드시 위로 가게 한 상태에서 날개뼈를 서로 모아주는 방향으로 리트랙션을 하게 되면 이것도 미드로 트라피지를 강화시켜서 스캐폴라를 스테빌리제이션을 시켜주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두박근 강화 운동, 그 다음에 뭐 삼두박근 강화 운동, 이것도 이제 그 체스트 프레스라 그래서 이렇게 당겨주면서 쭉 뻗어주는 운동인데 이것도 이제 뭐그
트라이셉스 머슬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또요 상태에서 이제 한번더 당겨서 스케프라를 몸통에 붙여준다고 하면 그러면 세라투스 엔티를 강화시켜주는 그 운동도 되겠습니다. 또 이때 이 운동을 할때 이제 꼭 중요한 게그 허리에 룸바 로티커블을 꼭그 유지를 해서 몸통을 과도하게 앞으로 숙임으로 해서 그 디스크에 스트레스가 가지 않는 방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요 단계에서는 네 발기 한 자세에서 치료사가 앞뒤 또는 내측 위쪽으로 이렇게 퍼튜베이션 그 흔들게 되면 그 치료사는 그 흔들리지 않게 그 자세를 유지하려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리드믹 스테빌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프로프티브 세티브 센스를 활성화시켜주는 방법이 되어 있고요. 또 그것을 이제 한 엎드린 자세에서 한쪽에서 이제 봉이나 보수 같은 걸 잡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할 수가 있고 또는 이렇게 그 볼을 밀면선 밀게 되면 치료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 자극을 줬을 때 이제 환자는 그걸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프로프티오 센스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치료사가 안쪽 위아래 이렇게 밀어줄 때그 환자는 어느 유체 위에 깨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단계의 모든 운동을 잘 시행할 수가 있겠고 통증 없이 잘 수행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뭐 이렇게 대치 운동이나 이상 운동증이 없게 되면 그다음에 4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4단계에서는 이제 더 강화된 로테이트 커프와 스케플라 머슬의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 스페시픽 액티비티 그러니까 뭐 야구를 했던 사람이면 야구하는 동작 또는 뭐 테니스를 했던 사람이 테니스하는 동작 등을 할수 있겠고 이제 플라이메트릭스라고 해서 이제 그 종합적인 운동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재활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이제 아주 저항을 준 어드밴스드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겠고 2단계는 대개 이제 적어도 4개월 이상 지난 후부터 4개월부터 지난 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회전근개 파열된 회전근개가 완전히 리모델링 되고 매치어 되는 것이 이제 그 단계에서 하는 것이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제 3단계에서는 대개 이제 어깨 레벨 위로는 올리지 않고 운동하는데 2단계에서는 이제 4단계에서는 어느 위치에서든지 멀티플 앵글에서 이제 강화 운동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에서 또 중요한 것이 포스트레커프 머슬을 강화시켜주는 건데 포스트레커프 머슬을 강화시켜서 이제 강화시켜주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45도 정도까지 애비덕션한 상태에서 그 하게 되면 대개 인프라스피나투스 테레스 마이너 소원근이 이제 강화가 운동이 되는 것이고 이걸 90도 이상 들인 상태에서 하게 되면 수프라스피나투스가 이제 강화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플라 소라시 아티큘레이션, 페리스케플라 머슬 스트렝스닝을 얘기하는 건데 펀치 플러스 엑서사이즈를 하는데 이제 그 120도 이상 포워드 플렉션 한 상태에서 할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푸시업 플러스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손을 이제 벽에 대한 상태에서 할 수도 하다가 그것이 더잘 되면 이제 그 테이블 끝을 붙잡고 푸시업 플러스를 하고 그것이 더잘 되면 이제 완전히 바닥에서 누워서 푸시업 플러스를 하고 그것도 잘 되면 이제 한 손에다가 이제 볼이나 보스를 대고 그 상태에서 비대칭적인 웨이트 베어링을 하면서 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 진행을 하게 됩니다. 스테이투스 리버트 엑서사이즈라는 것은 숄더를
90도 포워드, 90도 플렉션, 이스턴 로테이션 90도 한 상태에서 예, 러버바를 이용해서 러버밴드를 이용해서 앞으로 당겨주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당겨주는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운동은 이제 45도 이하에서 하게 되면 이제 인프라스피나투스나 테레스 마이너 소음근이 강화되는 것이고, 90도 이상에서 하게 되면 그게 되면은 극상근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네발기 자세에서 뭐 스태핑 이렇게 걷는 거할수 있고, 걷는 것도 이제 그뭐 여러 높이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또그한 상태에서 한 팔을 뛰거나 한 다리를 뛰거나 하는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역시 이 단계에서도 프로필 스텝스, 뉴로머스크 파실리테이션을 하는데 여러 방향으로 이제 저항을 주거나 어떤 뭐 이렇게 이 불안정성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플라이메트릭스, 이제 특정 동작 운동을 하는 그 동작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한쪽으로 또 양손으로 또는 그 가벼운 물건을 들고 처음에 시작해서 점자적으로 무게를 늘려서,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어깨에 레벨 정도까지만 들고 하다가 이제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어깨 위로 더 플렉션 시킨 상태에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시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애비덕션 하면서 어깨에 벌린 거를 90도 이하에서 하다가 이제 점점 진행이 되게 되면 90도 이상 이렇게 애비덕션 시킨 상태에서도 이렇게 익스터널 로테이션 운동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 있는 회전근개를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푸시업 플러스, 처음에 이게 탄력 붕대를 갖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한 상태에서 쭉 뻗어서 한 단계 더 뻗어서 엔드레인지에서 한 단계 더 뻗어서 이게 스케플라가 몸통에 붙게 프로텍션 해주는 것이 플러스가 되겠어요. 펀치, 그다음에 플러스. 그래서 펀치 플러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쭉 뻗으면 펀치고, 그다음에 그 단계에서 더 뻗어서 스케플라가 날개뼈가 몸통에 붙게 해주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펀치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엎드려서 하게 되면 그게 푸시업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시업 플러스도 처음에 이제 벽에 다 하다가, 그다음에 뭐 이렇게 테이블 끝에서 밟고 하다가 바닥에서도 하는 방법 진행을 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높이를 달리해서 하게 되면 더 이제 스트레스가 부과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 한 손에 볼을 잡거나 아니면 보수를 댄 상태에서 이렇게 푸시업을 한다는 상태에서 이것도 플러스죠. 한번 푸시업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날개뼈를 몸통에 붙여서 날개뼈를 몸통에 붙여주는 겁니다. 붙여주는 거. 여기서도 벽을 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벽을 쭉민 상태에서 끝에서 날개뼈를 한번더 당겨서 더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날개뼈가 몸에 붙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플러스 붙는 게 결국 이제 그 스케플라를 몸통에 붙이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정거근, 세라투센테를 강화시켜 줄수 있다라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스테이투스 리버텍스 이런 것은 자유 여신상처럼 이렇게 이것을 한 상태에서 90도 이상 애비덕션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잡아당겨주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게 되는 거고, 그 네발기 자세에서도 이렇게 뭐한 다리 한 손을 들거나 한 반대쪽 다리를 들거나 동시에 들거나, 또는 그 한쪽 손에 이제 더 이게 저 인스테빌리티를 불안정성 강화시켜 주는 것이죠. 한쪽 다리 들고 손 들고 한 손으로를 보수에다 댄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쭉 유지하고, 유지화된 상태에서 여기서 푸시업을 하는 거죠. 한번더 밀면서 날개뼈를 몸통에 붙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러 방에 손을 뻗은 상태에서 여러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내치기 쭉 위아래를 이렇게 그 퍼투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균형을 깨뜨리는 동작을 치료사하게 되면 이제 환자는 이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이것은 서로 환자하고 치료사가 이제 공을 사이 두고 이 사람이 밀면 이 사람도 이제 그 미는 것을 받아주면서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치료사가 공을 바깥으로 가고 가면 이 환자도 그 따라서 바깥으로 가고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공이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이제 압력의 강도를 바꿔주는 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어깨에 그 프로프티브 센스를 파실리시켜주는 그런 방법으로 운동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퍼트베이션을 주게, 투자가 주게 되면, 혼자라도 잘 유지하게는 훈련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여러 위치에서 하게 되는 것은, 여러 위치에서 프로팁 센스를 파실리테이션 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고유 수용성 감각을 파실리테이션 주는 방법.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Exercises that we do, we'll do scap, 요거지 이제 and rotator같은 cuff. I like경우에는 the ball들었다 flips. 냈다 I think it's just kind of simple, 들었다 냈다 quick little exercise 역풀하시는 것도 that I can actually여러 do, 위치에서 하는 just거죠. set높은 높이 reps 하고 and이렇게 sets. 하면서 So이제 basically, you know, strength two sets of 센스를 12. 좋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뭐 공던지기나 뭐 그런 동작을 직접적으로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한 손으로 할 수도 있고 양손으로도 진행할 수도 있고 가벼운 물건에서 점점 무거운 물건으로 그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처음에는 어깨 레벨 아래쪽까지 든 상태에서 할 수가 있다가 더잘 되게 되면 오버헤드 더 높게 들면서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리턴 투 스포츠 이제 그 스포츠에 그 복귀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데 대개 이제 요 단계에서는 이제 대개 이제 병원에서 시행을 하지는 않고 대개 이제 뭐 스포츠 센터나 그런 데 가서 이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4단계의 그 재활 운동이 끝나게 되면 점진적으로 이제 특정 스포츠 액티비티를 이제 할수 있도록 그쪽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인터벌 스포츠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준비가 되면 이제 그 짧은 기간 단기간 동안 이제 강화 뭐 이렇게 그 스포츠 유사한 운동을 하다가 그다음에 어느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이제 그런 반복을 하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그 스포츠 액티비티에 리턴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 골프를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푸팅이나 치핑 등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뭐 진행을 시켜서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구홀을 들고 그다음에 더 점점 진행해 그 가능해서 몇번 가능하면 구홀이 세번뭐 가능했다 그러면 이제 뭐 18홀로 간다 뭐 그런 뜻이고 테니스도 마찬가지로 포어핸드, 백핸드가 되게 되면 이제 그것이 잘 되면 오버헤드, 서브까지 이제로 진행하고 뭐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시킨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수술 환자 재활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수술한 의사하고 그 재활치료하는 스텝하고 스텝 밀착한 스텝하고 클로즈하게 의견 교환이 지금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제 그 재활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그 파열된 텐던의 크기, 그 다음에 어느 텐던이 인몰브가 됐는지, 그 다음에 손상된 힘줄의 그 퀄리티는 어땠는지, 어떤 방법으로 수술했는지, 그 다음에 다른 그 동반된 또 조작을 수술을 했는지 등, 그리고 이제 그 손상된 부위를, 수술한 부위를 얼마나 많이 보호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그 차트 리뷰, 의료 자료를 이제 잘 리뷰를 해서 결국 이제 어떤 방법으로 수술할, 재활치료를 시행할 것인가, 그래서 재활치료를 뭐 통상적인 방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좀 보존적인 방법으로 천천히 시행할 것인가를 해서 재활치료를 해야 이제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활치료를 진행할 때 이제 초음파 검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중요한데 이제 그 극상근 회전기 극상근을 이제 종단면을 본 모습이고 극하관을 종단면으로 본 모습이고 회전근개를 횡단면으로 본 모습입니다. 그러면 상완골두가 이렇게 있고 회전근개가 뺑돌아 덮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요건 이제 말단 부위고 이제 요건 이제 근위부가 되는데 이게 초음파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얼마나 많은 심줄이 이제 광범위하게 파열된 건지 아니면 파열이 아주 미미한 건지를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그 회전 근개의 티슈 퀄리티, 심줄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몇 주부터 액티브하게 어깨 운동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주변에 뭐 관절 강내에 물이 많이 차 있는지 아니면 점액낭나에 물이 많이 차 있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가 상당히 치료를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 이 환자는 이제 그 파셜 시크스 테어입니다. 아주 미미하게 극상권이 조금만 이제 파열이 뒤뜬 48세 여자 환자인데 수술하고 4주 후에 이제 그 찍은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수프라스피나투스가 이렇게 보이고 삼각근이 보이면서 그 사이에 약간 까맣게 보이는 것이 점액낭내에 수액저류가 있는 물이 차 있는 것이고 요건 종단면을 본 것이고 요 횡단면을 본 모습인데 상안고도가 보이고 회전근개가 이제 이렇게 덮고 있는데 요 정도가 이제 극상근이 되어 있고 이쪽 부위가 극하근이 되겠습니다. 이두박근이 보이고 그다음에 요건 이두박근근을 본 건데 뭐 관절 내 수액저류가 보이지 않는데 예, 여기서 이제 수액저류가 조금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것이 이제 파열이 돼서 꼬맨 봉합사가 되겠습니다. 봉합사가 되는데 보면 봉합한 부위도 심줄도 아주 깨끗하고 주변이 깨끗하고 횡단면 속에서도 뭐 봉합사도 하나만 들어가 있을 정도로 아주 스몰한 적은 회전근개의 파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개 뭐 한 4주 정도에 어깨 운동을 시작할 때 액티브한 능동적인 어깨 운동을 시작해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이 정도 아주 미미하게 끊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 환자도 이제 그 너무 혼자 이제 과도하게 많이 움직이고 나서 여기 점액낭내 염증이 더 많이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부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서 이제 그 후에는 이게 잘 회복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 환자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있던 그런 환자입니다. 보면 극상근의 파열이 이렇게 많이 보이고 횡단면에도 극상근 파열이 꽤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파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두박근 주변에 물이 차 있어서 관절강내 주변에도 이제 그 물이 고여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 환자가 이제 그 잘 회복이 되고 지나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몇 개월 후에 이제 수술해서 봤는데 보게 되면 예, 여기 봉합사들이 이렇게 보이고, 이 봉합사가 이렇게 보이고요. 봄때 그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아주 체중근이 상당히 많이 부어 있고, 그다음에 이두박근 주변에 물도 많이 차 있고 받쳐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제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힘줄이 어느 일부분에선 끝까지 잘 부착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광범위하게 파열이 되어 있고 현재 상태도 좀 염증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 이두박근 주변에 물도 줄어들고 그리고 봉합대 회전근개의 그 부종이 이전에 좀 이렇게 하이퍼였고 스웰링이 이렇게 보이던 것들이 많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점진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봉합사도 잘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환자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더 아파져서 있고 왔던 그런 환자한테 보게 되면 점액낭도 물에 많이 차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극상근 부착 부위에도 이렇게 아네코익한 디펙트 같이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디펙트가 보여서 그리고 이제 갑자기 기능을 떨어지고 통증이 심해졌기 때문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 좀 약간 재파열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있어서 잘뭐 치료하고 괜찮았던 환자인데 짚고 넘어져서 통증이 심해져서 이제 수술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을 때 보게 되면 회전근개 수술한 부위가 좀 부어 있고 이두박근 주변에 물도 약간 차 있지만 그렇게 뭐썩 나쁜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재활치료하고 나서 이제 부기도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팔을 못 올리다가 이제 액티브하게 130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를 견봉 옆에다 대고 팔을 올려보니까 그래도 견봉이 대결절이 견봉 아래로 잘 돌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재활치료가 비교적 잘 진행될 수 있는 회복이 잘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도 수술하고 왔을 때 보면 이제 좀 회전근개파열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데 이제 그때 과도하게 넘어지거나 그때 넘어졌던가 뭐 그래가지고 다시 왔을 때 보면 봤을 때 회전근개가 먼저 번보다 많이 부종이 심한 상태고 회전근개 횡단면 네, 건 부착 부위에 보게 되면 건 디펙트들이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관찰이 되고 또 어떤 부위에서는 종단면 검사에서 이렇게 수초 매트리얼이 되게 이렇게 일자를 횡으로 쭉 연결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꼬불꼬불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이것이 이제 수초 매트리얼의 일부가 파열됐을 가능성이 많은 거거든요. 이제 재파열돼서 갑자기 이제 기능이 떨어지고 통증이 심해져서 봤을 때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뭐 그렇게 많이 나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말인데 나쁜 상태는 아니지만 팔을 올리면 팔을 올릴 때 이제 대결절이 견봉 아래로 돌아 들어가야 되는데 돌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돌아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재활치료하고 나서 이제 회전근개 스웰링이 좀 약간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팔을 들을 때 보게 되면 초음파를 해서 보게 되면 대결절이 팔을 올리면 대결절이 견봉 아래로 이렇게 돌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돌아 들어가야 결국 이제 팔을 90도 이상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회복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활치료를 수술하고 나서 조기에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거하고 이제 아주 천천히 시행하는 거하고 이제 어떤 것이 좋냐 이제 연구한 논문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아주 조기에 수술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이제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거 것과 한그 수술하고 나서 한 4주 후부터 이제 4주 정도 4, 5주부터 패시브 ROM을 시작해서 이게 재활치료 시행하는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 봤더니 1년 후에 봤더니 로테이트 커프 수술한 부위의 힐링은 다 비슷했고 오히려 기능 회복이나 뭐 그런 건잘 비슷했는데 로테이트 커프의 힐링이 조기에 시작한 그룹이 약간 안 좋은 결과를 보여서 결국 이제 조기에 재활치료하는 거지 큰 득이 없었다라는 그런 논문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두 그룹을 조기 그룹과 이제 천천히 보통 통상적으로 한 그룹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1년 후에 기능을 보게 되면 별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1년 후에 하려고 했을 때 기능은 별 차이가 없었는데 조기에 이제 수술한 그룹에서 이제 재파열이 많아서 결국 이제 조기에 너무 일찍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것보다 큰 혜택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일찍 수술할 때는 수술하고 직후부터 이제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고 이제
보통적으로 했다는 것은 한 2, 3주부터 시작해서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수술을 치료를 하고 나서 제가 하고 나서 이제 어깨 관절 강직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많이 있는데 강직하는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꽤 있는데 그것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제 영향을 많이 받나 쭉 연구를 해보니까 대개 이제 그 수술하고 나서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팔로우업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수술한 직후에 3개월까지의 가장 그 관절 같은 강직은 한 18.6%에서 발생했는데 이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술하기 전에 관절 강직이 있었느냐 없느냐가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한 6개월에는 2.8%로 강직이 적다가 1년 후에 해보니까 또 6.6%로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어깨 관절 수술하고 나서 한6% 정도에서 관절 강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돼 있는데 이 마지막 1년 후에 최종적인 결론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절강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술한 부위의 재파열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수술하고 직후에 3개월에는 18.6%에서 강직이 있고 6개월에서 2.8%에서 강직이 있고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1년 후에 6.6%로 증가하는데 최종적인 강직에 영향을 가장 미치는 것은 어깨 관절의 재파열이다라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결론이 나서 어깨 재파열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관절 강직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이가 많은 것은 이제 항상 그저 모든 시기에 다 관절 강직에 영향을 줬지만 나이가 많은 것은 뭐 이거 나이를 적게 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치료자가 교정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재파열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제 저 하고 환자도 조심하면 재파열을 예방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재파열을 예방하는 것이 관절 강직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요건 그 아까 그 요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88명, 그 59세 평균 나이, 59.5세 288명을 3개월, 6개월, 12달 이렇게 쭉 해서 관절 같은 거 위주하고, 그 다음에 통증 치수하고, 기능 검사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초음파 검사로 이제 티슈 힐링, 그 회전근개 수술한 부위가 잘 회복이 됐나를 이제 봤는데, 관절 강직이 3개월 때는 18.6%, 그다음에 6개월 때는 2.8% 줄어들다가 12개월 때는 최종적으로 6.6%가 관절 강직으로 보였는데 3개월 때 강직에 관절 강직에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수술하기 전에 관절 강직이 있었느냐 없느냐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거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파열이 큰 경우 그다음에 그 힘줄에 그 패티 인필트레이션인 것은 이제 지방으로 퇴화를 되는 것입니다. 지방 퇴화가 심했느냐 또는 이제 그 아스로스코픽 한 것보다 이제 오픈 서저리 한 경우에 강직이 당연히 더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관절 가동 범위 저기 회전근개 재파열이 된 경우에는 89.5%에서 이제 파이널 스티프니스가 일어났고 회전근 여기 파열이 없는 경우 재파열이 없는 경우는 18.2%에서만 그 강직이 일어나서 재파열이 최종적인 관절 강직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그 푸어 펑셔널 아웃컴 기능적으로도 불량한 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그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그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에 이제 재파열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통상적으로 이제 한20% 정도에서 이제 재파열이 발생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113명을 대상으로 6주 간격으로 수술을 해서 2주부터 5주, 52주까지 6주 간격으로 MRI를 쭉 찍어봤습니다. 쭉 찍어봤더니 최종적으로 1년 후에 17%에서 이제 재파열이 있었고, 평균 재파열이 발생하는 시기는 19.2주, 대개 한 5개월 정도, 수술 5개월 정도 때 재파열이 가장 많이 그 평균적으로 나타났고, 대개 재파열은 6주, 수술 후 6주부터 26까지 계속 쭉 비례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누적적으로 많아졌다. 라는 거.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한 20%에서 재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개는 평균적으로 한 5개월 정도 때 재발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술하고 나서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그 재발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둬야 될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재미있는 것이 수술 후에 재파열이 되더라도 기능은 대개는 좋아진 상태로 유지가 되더라. 그것이 또 이제 또 밝혀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재활제 수술 후 재활치료를 할 때는 그 수술 파인딩 등을 꼭그 리뷰를 해서 그거에 맞게 이제 그 재활치료 방법을 진행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통상적인 거는 수술하면서 4주 내지 6주 동안은 에비덕션 브레이스를 꼭 차야 됩니다. 꼭 차야 되고. 근데 요즘엔 뭐또안 채우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꼭 차는 것이 도움이 되고, 또 환자들도 브레이스를 차고 있다가 또 뛰게 되면 또 오히려 잘때더 아프다 그러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뛰었다가도 다시 차게 되고, 또 낮엔 뛰어도 밤엔 다시 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브레이스를 하게 되면 에비덕션 상태가 유지가 돼서 회전근개 봉합부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서 거기에 텐션이 과도하게 가지 않기 때문에 그 회복이 잘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꼭 비대 에비덕션 그 브레이스를 하게 되고, 패시브 엑서사이즈는 대개 2주 내지 3주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액티브 엑서사이즈는 대개 이제 티슈 퀄리티에 따라서 빠르면 4주, 그렇지 않으면 5주 내지 6주부터 액티브하게 운동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스트렝스 엑서사이즈 정형을 주는 게 그런 그 강화 운동은 대개 한 3개월 있다가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주 보다된 강화 운동은 대개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4개월 후에 시작하는 것이 이제 이게 그것을 저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원칙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뭐 이렇게 수술한 의사가 뭐 보조기 차별 필요 없다라고 하면 뭐안 차는 거고, 그다음에 대개 언제까지는 뭐꼭 액티브 엑서사이즈를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액티브 엑서사이즈를 고시기까지는 뭐 늦추는 것이, 그러니까 수술한 의사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얘기가 끝났는데, 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그 치료 방법이나 기간을 약간씩은 가감해서 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타임라인을 지키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